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빠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도 다 자랐으니 집을 떠나 각자 집을 지어 살게요. 얘들아,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엄마 돼지가 작별 인사를 하며 당부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요. 첫째 아기 돼지는 적당한 장소가 눈에 띄자 들판에 버려진 칩을 모아 설렁설렁 집을 지었어요. 둘째 아기 돼지는 조금도 숲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숲에 흩어져 있는 나무를 주워 후다닥 집을 지었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튼튼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쉬지 않고 열심히 벽돌을 쌓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벽돌 집이 완성되었지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만든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가 아기 돼지들이 사는 곳에 나타났지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그래서 첫째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칩으로 지은 집 문을 두드렸어요. 콩콩, 콩콩, 콩콩.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줄래?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어요. 어림없어, 절대 안 돼. 엄마가 너한텐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첫째 아기 돼지가 말했어요. 쉿,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숨을 잔뜩 내쉬어서 내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늑대가 숨을 푹 하고 힘껏 내쉬자 칩으로 지은 집이 홀로득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아기 돼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갔지요. 못된 늑대가 이번에는 나무로 지은 둘째 아기 돼지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 쿵쿵, 쿵쿵.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줄래? 늑대가 나긋한 소리로 말했어요. 어림없어, 절대 안 돼. 쉿,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숨을 잔뜩, 아주 잔뜩 내쉬어서 내 집을 동체로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늑대가 숨을 푹 하고 아주 힘껏 내쉬자 나무로 지은 집이 와장창 부서졌어요. 첫째 아기 돼지와 둘째 아기 돼지는 벌벌 떨며 막내 아기 돼지 집으로 도망쳤어요. 늑대도 그 뒤를 바짝 쫓아갔지요.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가 막내 아기 돼지 집의 벽돌로 지은 집 문을 두드렸어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문좀 열어줄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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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어림없어, 절대 안 돼. 막내 아기 돼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어요. 쉿,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숨을 한껏 내쉬어. 내 집도 통째로 날려버릴 테다.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는 이번에도 숨을 잔뜩 들이마셨어요. 그러고는 훅훅 하고 아주아주 힘껏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벽돌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몹시 화가 났어요. 배도 무척 고팠죠. 몸집이 커다랗고 못된 늑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 위 꿀뚝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지붕에서 넉대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들렸어요. 그때 막내 아기 돼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커다란 솥 한가득 부글부글 물을 끓였어요. 그러고는 꿀떡 바로 밑에 두었답니다. 잠시 뒤 몸집이 크다랗고 못된 늑대가 꿀뚝에서 내려왔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재빨리 솥뚜껑을 활짝 열었죠. 늑대는 그만 뜨거운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늑대는 엉덩이가 새빨갛게 익은 채 엉엉 울며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각자 튼튼한 백돌 집을 지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